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방추장입니다. 요즘에 시위 때문에 제가 이제 주업이 여행사 가이드인데 지금 뭐 3개월 동안 지금 거의 일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후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홍콩은 이제 MPF라고 하는 연금 제도가 있는데 연금을 찾으려고 지금 가는 길인데요. 이제 한국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인가 거기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이제 이런 연금 업무를 하고 찾을 때는 이제 먼저 보험회사에서 그 취소 폼에다가 이제 작성한 다음에 해당 그 관공서 가가지고 그 제출하는 형식인데요. 주변에 좀 찾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얘기가 다 틀려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홍콩의 그 악사 AXA 거기 회사하고요. 그리고 메뉴 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보험회사에 가서 이제 취소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제 그 관공서에 가가지고 접수를 해서 이제 취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멋있는 빌딩이 악사 인슈어런스 빌딩입니다. 뭐 대부분 주변 건물들은 이런 뭐 물류 단지가 많아서 좀 후질구질한데 여기만 굉장히 아무래도 좀 파이낸스 쪽 기업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놈의 홍콩. 저는 홍콩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은 점이 뭐 해지하거나 해약할 때 진짜 힘들어요. 예. 뭐 은행 계좌 이런 것도 되게 은행 계좌는 뭐 괜찮은데 특히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휴대폰 같은 거 해지할 때 진짜 막 까다롭고 돈 많이 들고 안 해주려고 하고 예 그래가지고 좀 힘듭니다. 여기도 보니까는 이쪽은 그냥 본사인 것 같고 앞쪽에 이제 거기 서비스 센터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쪽 주소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 홍콩에서 이 악사 쪽에서 MPF 해지하실 분들은요 여기 악사 타워로 오지 마시고 악사 타워 건너편에 있는 여기 앞에 그 밀레니엄 시티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여기 요 건물 요 건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온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MPF 연금 취소 신청을 먼저 하고 제가 지금 뭐 다른 일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뭐 당장 뭐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먼저 취소를 하고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면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페어 인카리어 센터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까 악사 보험회사에서 좀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여기 그 관공서 건물인데 이쪽에 와서 폼을 주면은 이름 체크하고 아이디 그 신분증 확인하고요 잠깐만 대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홍콩의 연금을 두 개 회사에서 가입을 했는데 두 번째로 지금 메뉴 라이프라고 하는 회사 앞인데 여기 가서 이제 MPF 연금을 해지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여기 보험회사 메뉴 라이프를 왔는데 이제 가보니까 제가 처음에 메뉴 라이프 보험회사에다가 3년 정도를 벗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악사 보험회사에 1년을 얻었는데 어쩐지 좀 아까 악사에서 나올 때 거기 금액이 좀 많다고 했어요. 1년밖에 안 벗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 메뉴라이프에서 부은 거를 이제 제가 회사로 옮기면서 이제 그 회사가 악사를 계약하고 있어가지고 악사로 합산이 돼가지고 그렇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악사 보험회사에서 조회했던 금액이 전체 이제 FF 연금 총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아까 여기 관공서 가가지고 선서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악사 거기 센터 가가지고 최종 이제 신청서를 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홍콩 MPF 연금 신청을 다 끝냈고요. 이제 반환하는 거. 제가 좀 아까 알아보니까는요, 제가 낸 돈이 한 홍콩 달러 9만 5천 불 정도인데, 이제 받는 금액은 9만 7천 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의 이자가 붙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한 달 있다가 제가 돈을 받는데, 또 그때 시점에 따라가지고 약간 금액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튼 신청은 다 끝났고요. 혹시 나중에 홍콩 연금 MPF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 댓글 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 드릴 거고, 또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